이건 뭐지? 이거 구멍 뚫렸어. 주머니인가? 주머니 아니 이게 친구 멱살 잡기 이거 그런 거 아닌가? 미워봐야겠다. 아, 나 미워봐야겠다. 오 예뻐. 아 용도를 알았어. 이거 잡아 땡기라고. 선생님이 이제 말 안 듣는 이렇게 잡아 땡기라고. 아, 선생님. 어 괜찮네. 어머. 저 뭐야? 무슨 일이야? 이거 무슨 일이라는 거야? 이거 그거야. 연필 꼽는 거. 왠 줄 알아? 공부해야 되거든. 누나였으면 여기 연필 꽂았을까? 네, 근데 남자 건 없어. 그러네. 왜 남자 건 차별이지? 어, 그리고 이건 뭐라? 이런 똑딱이 디테일 살아있다. 학교 다닐 만 나겠어요? 어? 뭐야? 비밀 공간 있어. 뭐야? 여기 구멍 뚫려. 탈부착 된다. 소름. 와이셔츠가 멋으로 나올 때 이게 아예 없거든 이거. 그걸 뭐라고 하잖아? 사인할까? 어. 여자는 왜 없어요? 아, sorry. 우리 때는 셔츠가 되게 작아. 초등학생 거 아니야? 셔츠를 다 잠글 수 없어. 그래서 이렇게 풀어서 다녔어. 그래서 우리는 꼭 안에 베이지 카우스 티셔츠를 꼭 입었어. 졸업해도 이거 입을 거 같아. 진짜 이거 사고 싶다. 와이셔츠만. 일단 먼저 뭐 있나 한번 볼까? 일단 한번 파악해 보자. 응답하라 90년대생. 이거 뭔가요? 이거 왜 있는 건가요? 나 왜? 알았어. 이게 움직이는 거야. 살이 쪘다. 늘려. 뺐다. 줄여. 아 근데 벨트 안 해도 되겠다 그러면. 진짜 벨트 안 해도 되겠다. 나 알아냈어. 근데 우리 때는 교복 입으면은 멋의 상징. 6인치. 축구하다 보면 이제 발이 뻗는다. 그럼 바로 찢어져. 슬림하고 짧게 나온다. 우리 때는 진짜 힙합 바지. 어. 힙합 치마. 아, 월남 치마. 월남 치마. 월남 치마. 교복을 왜 이렇게 예쁘게 만드는 거야? 학교 다니고 싶게. 그래서 요즘 애들이 예쁜가 보다. 아 저거다. 이거 네. 이 뒤에 이거 뭐예요? 멱살 잡는 거 이거 뭐예요? 이거 멱살 잡는 거 뭐예요? 쉴 때 핫팩 넣으러. 와. 다 소름 끼쳤어. 와 우리 때는 사람도 아니야. 우리는 핫팩 어디다 넣어? 저 이 안에는 뭐예요? 이거 안에 연필꽂이? 이거는 틴트 주머니. 우리는 여기 넣고 다니는데 내 틴트? 에뛰드? 뭐예요? 요즘 뭐 발라요? 나도 이거 좋아해. 아니 이거 안 발라요? 우리 세대가 이 회사를 살렸잖아. 먹여 살렸잖아. 초등학교 때 발라. 4,000원 주면 살 수 있어 지금. 이거는 더 비싸요. 9,000원. 아니 나는 충격적인 게 초등학교 때 이 틴트를 발랐다는 거야. 나는 초등학교 때 아무것도 안 발랐거든. 이제 점점 빨라지는 그러니까. 거지. 재질이 달라. 고급져졌어. 우리 때는 되게 만져봐요. 90년대생 말이 됩니까 이게? 천 조가리를 입고 다녔대요 저희가. 근데 아까 그 치마 이거 보니까 치매는 공복이니까 일자잖아요 여기가. 밥 먹고 막 배나무 여기 늘리고. 아, 우리 때는 단추를 풀었어. 치마가 되게 라인이 예쁘더라고요. 나는 지금 치마가 되게 짧거든? 왜 짧은 줄 알아? 이거 접었거든 나. 우리 때는 이렇게 접고 다녔어. 아 우리 때도 접고 다녔지. 저희는 밑단을 접어. 아 밑단을 어떻게 접어? 이렇게 한 번 탁 접고. 많이 입은 솜씨야. 잘 접어. 겉에 뭐 입어요? 패딩이나 그거 아니야? 노스페이스? 패딩이 엄청 커가지고 이렇게 다녀야 돼. 이렇게 다녔거든. 바람막이. 어! 바람막이. 추운데 바람막이를 꼭 입고 다녔어. 아, 여러분들 공감 못하네요. 나 알아. 더블S5기, 슈퍼주니어, 동방신기. 아 맞아. 여자 교복은 소녀시대. 지금은 누구예요? 단탄. 단탄? 와 요즘 대박이라고 하던데. 전소미? 아이와이? 아 모델부! 아 그분 진짜 멋있던데. 핫팩도 넣을 수도 있고 여기 립스틱도 꽂을 수 있고 밥 먹으면 풀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실용적이고 핏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수선을 했어야 됐는데 요즘에는 핏이 그냥 이쁘게 나와. 90년대생들이 입던 교복보다 학생들이 더 생각해주는 것 같아서 좋아요. 비교를 해볼 수 있어서 네 좋았어요. 네 교복 한번 입어보고 싶어요. 교복 입었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아 그 진짜. 사진도 많이 찍어놓고 하세요. 모두 행복하시고. 네 복 받으세요.